요즘 계속해서 멧돼지 도심 출몰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쪽 도심에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부산 금정산에서 벌어진 멧돼지 포획 작전을 KNN 김민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 2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인 김정일 씨가 사냥견 4마리와 함께 멧돼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봐, 열심히 올라온다. 해피. 위성 추적 장치를 착용한 사냥개들은 엽사와 한몸처럼 움직입니다. 이 화면은 지도 앱입니다. 개가 있는 위치. 산속 곳곳에 멧돼지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멧돼지가 밟은. 밤에 먹이 찾는다고 아. 이렇게 코로 디빈 흔적입니다. 추격전이 펼쳐진 지 반나절, 마침내 포획에 성공합니다. 작은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사냥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획단이 쏜 엽총에 맞은 겁니다. 예, 조금 전 포획단이 포획한 멧돼지인데요. 지금 무게는 180kg 정도가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나이는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양산 동면 쪽에서 그쪽에서 또 포획 활동을 하면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이렇게 도시로 출몰하고 하는 것입니다. 금정산을 비롯해 부산 전역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멧돼지와 포획단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